아니 무슨 물고기야 무슨 계속 나와 이거. 와 진짜 잠깐 담궜는데도 나오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간단하게 낚시를 해볼 건데요. 바로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이시는 이 미럼 있죠. 이 미럼 100마리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되게 간단하게 하는 낚시라서 잡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 미럼 100마리를 다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최소한의 미럼을 이용해서 한번 채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자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요. 버린다 벌 뭐야 벌. 와 진짜 와 방금 벌 있었어요 바로 앞에. 와 깜짝 놀랐네. 와 자 어쨌든 제가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쪽에 이게 지금 물고기가 있어요. 일단 물고기 있는데 일단 자잘한 물고기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일단 낚싯대는 진짜 저희가 빙어 같은 거 잡는 낚싯대 있죠. 그런 낚싯대로 할 건데 진짜 간단해요. 이런 낚싯대 있죠. 이런 낚싯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씨 뭐야 벌 이거 보세요. 벌 계속 따라오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먼저 미끼를 껴보도록 할 건데요. 미끼는 제가 미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럼 100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와 진짜 많죠. 이게 100마리 다 쓸 건 아니고 제가 일단 몇 마리 미끼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하나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껴있는데 요거 미끼는 그냥 같이 쓸게요 제가. 그리고 미럼 여기 있죠. 미럼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잘 가라 이런 거 잘 안 껴지네요. 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러면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물이 진짜 많아요. 여기 지금 어젠가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은데 여기 물고기가 좀 있거든요. 막 붕어하고 뭐 한 버드치 막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뭐야. 이거 엉켰네. Nope. 자,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엉켰어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손의 느낌 와요. 손에 계속 붕어 같은 게 느낌 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손에 너무 잘 걸리는데요, 이거? 지금 느낌이 왔어요. 와 진짜. 자 한번. 오 잡혔다. 우와.
그 드럼 잡혔어요. 와, 이게 잡힌 거리네. 와, 짱 신기해요, 여러분. 와, 진짜. 여기 두 마리 잡혔습니다, 지금. 자, 여기, 여러분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자, 이쪽에 일단 넣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와. 보이세요, 지금? 물고기? 버들씨가 두 마리 잡혔네요. 와, 신기하다, 이거. 일단은 이 친구들은 관찰하기 위해서 잡아두고 나중에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느낌이 왔어요. 느낌. 와. 오, 또 잡혔다, 또 잡혔다. 우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와, 아까 미럼 넣어둔 곳인데 여기 잡혔어요, 지금. 버들치입니다, 버들치. 버들치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야, 이것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다섯 마리까지만 채워보고 이제 오늘 채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나온 것 같은데요, 뭔가? 지금 느낌이 왔어요, 지금. 오, 두 마리. 오. 와,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딱 다섯 마리 이제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련과 그리고 이 빙어 낚싯대라고 하나요, 이거? 이거 빙어 낚싯대? 네, 어쨌든 낚싯대로 제가 채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낚싯대로 채집을 해봤는데요,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계속 잡으면 한 진짜 막 20마리, 30마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잠깐 잡았는데 이렇게 버들치가 이런 식으로 버들치가 한 다섯 마리가 나왔네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건. 우와. 오, 오. 자, 여러분 이건 진짜 커요, 지금. 막 손바닥 많은데. 오, 뭐야. 자, 오늘 이렇게 버들치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저가 한번 붕어도 잡아보고 싶었는데 붕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붕어도 여기 있는데 안 물어요, 미끼를, 붕어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물고기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진짜 제가 초보 낚시예요, 초보 낚시. 진짜 저 아무것도 모르고 장비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진짜 간단한 장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주변 하천? 하천과 또랑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